안녕하세요. 탑빌딩 임양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신사동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교차로를 중심으로 서쪽은 압구정역이 있고요. 이 동쪽은 압구정 로데오 상권과 도산공원 상권이 있죠. 그래서 작년 2021년 건물주가 바뀐 매각된 건물들을 오늘은 한번 살펴보고 가격과 어떤 원인으로 매각이 됐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주로인데요.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그 첫 번째 건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그 작년 2021년 8월에 거래가 됐고요. 번지수는 신사동 636-7번지이죠. 그래서 땅 면적은 181평이에요. 건물은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언주로 대로변 그 40m 도로이죠. 그리고 6m 이거 코너에 위치한 건데 작년 그 8월에 400억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평당 2억 2천이기도 한데 그래서 특징은 2019년 6월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2년 좀 더 전에 228억에 한번 팔리고 21년도에 또 한번 팔렸거든요. 그래서 불과 2년 만에 약 170억 정도 그 차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2년 만에 이러한 차액이 발생했는데 뭐 임대 구성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건물 내관 또 외관이 바뀌었는지 한번 좀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물 현재 그 시설 상태를 좀 살펴봤는데요. 2019년 이후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 현황도 바뀐 게 없는데 가격만 오른 상태에서 팔렸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건물 가보시겠습니다. 건물주들은 은행, 금융기관들이 들어오는 건 우선 굉장히 선호하죠. 그래서 임대료도 때로는 좀 할인해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언주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차량이 많으니까 은행이 들어와서 노출도도 좋고 그래서 아주 적극 환영합니다. 근데 상가가 굉장히 많은 곳들은 요즘 좀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빨리 끝나잖아요. 1층에 불이 꺼져 있으면 위에 있는 상가들도 좀 어둡게 보인다 그래서 좀 싫어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로변 같은 경우는 적극 환영한다고 볼 수 있죠. 네, 두 번째 건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뒤가 지금 도산공원 교차로인데요. 첫 번째 골목에서 안으로 좀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신사동 630-630-12번지인데요. 땅은 123평이에요. 건물은 386평이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네, 거래가가 2021년 10월에 210억에 매각이 돼서 평당 1억 7천만 원이고요. 또 특이한 사항은 2020년 9월에는 151억에 한번 팔렸던 거고 2018년에는 124억에 이렇게 팔렸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018년 5월에 한번 팔리고 20년에 9월 달에 한번 팔리고 21년 또 10월에 다시 또 팔렸거든요. 네, 최근 그 3년 새 그 세 번의 손바뀜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격은 계속 오른 상태에서 매매가 됐는데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차익을 보셔서 차익 실현으로 매매를 했는지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뭔가 불편함이 있어서 기대만큼이 안 되니까 더 팔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또 다음 건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건물입니다. 여기 주소는 신사동 648번지이고요. 도산공원 바로 동쪽 코너에 위치해 있는데 도산공원 주변은 용도적인 1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근데 이 뒤편에 있는 건물이 작년 8월에 팔렸는데요. 거래가가 287억, 평당가가 2억 3천만 원입니다. 대로변이 아닌 이면에 있는 건물로서는 2억 3천만 원 거의 최고가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그러면 다음 건물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압구정 로데오 초입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죠. 네. 이렇게 로데오 길이 형성이 되는데 차량이 뭐 지금은 로데오 역에서부터 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 예전에는 대단했었죠. 저와 나이가 비슷한 세대들은 아주 추억이 있는 곳일 겁니다. 어마어마했었죠. 이쪽에 차량들, 아주 고급 승용차들 많이 와 있고 정말 예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그러한 거리죠. 한동안 많이 침체했었는데 지금 뭐 부활하고 있는 건가요? 이 거래 사례들과 임대가 되고 있는 점포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조금 많이 궁금합니다. 아디다스 건물입니다.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임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을 정도로 13년이 넘게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21년 7월에 210억에 매매가 돼서 현재 이 땅이 143평이어서요. 평당 가격은 약 1억 4,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로데오 길 내에서 지금 현재 매각 사례에 대한 평당가에 대한 좀 지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008년도 10년 전, 13년 전에는 이렇게 대형 매장들이 아디다스도 그렇고 나이키도 그렇고 한참 붐을 이뤄서 매장을 낼 때였었죠. 그래서 명동이라든지 강남역, 종로 이렇게 대로변을 중심으로 있었는데 특이하게 압구정동은 이 안쪽에 로데오길 대로변이 아니라 안쪽에 있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네, 다음 건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해드릴 마지막 사례 건물인데요. 신사동 663-15번지입니다. 땅은 그 106평이고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죠. 작년 2021년 9월에 190억에 팔렸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1억 7천만 원이 조금 넘는데 2018년 3월에 팔렸었는데 3년 만에 한번 다시 팔린 거고요. 그 당시 가격은 121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압구정 로데오에서 동서로 돼 있는 그런 도로변에 있는데 앞서 초입보다는 이쪽이 조금 유동인구와 또 먹자가 뒤로 형성이 돼 있어서 더 많기도 해요. 특히나 이 건물 앞쪽으로 보면 또 아베크 또 베이커리 카페 베이커리 샵인 푼달이라고 요즘에 아주 핫플레이스입니다. 그 젊은 20대 예쁜 여성들이 많이 앉아있고 특히나 사진들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SNS에서 많이 올리는 그러한 유명한 그 점포들인데 지금 평당 여기가 1억 7천에 매매가 돼서 앞서 아디다스가 한 1억 5천 정도 이쪽이 조금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매물 사례, 거래 사례로 다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성수대교 남단 교차로에서부터 시작해서 압구정 로데오 길까지 매각된, 작년에 매각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요. 특히나 이 가격들이 뭐 수백억대에 달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매각 사례를 보면서 평당가를 좀 알 수 있는 그러한 지표를 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신년입니다. 2022년이 지금 밝았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은 계획과 꿈 많이 가지시고 한번 우리 신사동 건물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러면 또 좋은 매물과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